네, 지금은 뭐월 7천, 8천 이렇게 하니까 100명, 200명만 돼도 실제로 돈이 나와요. 100명이 됐을 때 이미 수익화가 되고 있었어요. 네, 오늘은 두달 만에 유튜브 채널을 두 배로 성장시킨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온라인 강의로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1억지특키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유튜브를 지금 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유튜브를 네.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 유튜브를 이제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온라인 강의로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리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내려면 저는 마인드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이제 약간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유료 강의에서 마인드 얘기만 계속해 이런 게 싫잖아요, 아,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안할 수는 없는데 해갖고, 아, 그럼 무료로 유튜브에서 태도나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면 좋겠다. 우리가 일치된 상태에서 만나면 훨씬 더 성과를 잘 내시겠다 싶어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되게 좋은데요. 아, 그럼 대표님 또 먼저 궁금한 게 유튜브를 하시면서 인생에서 변화된 점이 있으신가요? 있죠. 지금은 사실은 덜한데, 예전에 제가 2015년에도 유튜브를 했었어요. 근데 네네. 그때는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좀 약간 쑥스럽긴 한데, 아, 약간 쑥스러운데. 유튜브를 보고 오시면 저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셨을 때, 네. 어머,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네네. 네, 그건 저한테 완전히 처음 느끼는 어떤 변화잖아요.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네네. 그랬고, 네, 아무래도 유튜브가 있으니까 좀더 알고 오시죠. 그래서 강의를 만약에 그냥 들으러 오시면 어디 한번 해봐 이러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런 공간에 따라서는. 네네. 근데 이미 제 영상을 다 보고 오셨으면 저랑 어느 정도 주파수가 맞는 상태로 오시니까 약간 자세가 달라져요. 마치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갈때 같은 자세가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네네네. 이제 우리가 어떤 컨설팅을 하거나 할때 수용을 더 잘하시겠죠. 그럼 그분들이 성과 내기가 되게 좋아요. 그런 변화들이 있고 또 변화가 뭐제 수입적으로도 당연히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변화가 더 있었고 아, 그래서 대표님 유튜브 올리면은 되게 반응이 되게 좋잖아요. 그 이유 비결이 뭔가요? 사례가 좀 네. 와닿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고민이나 관심에서 제가 이제 저희가 할 만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거에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머 저렇게 엉망진창 사람도 저렇게 됐어라고 하는 거 보면서 그럼 나도 되겠네. 나 그래도 뼈 맞았네. 이런 것 때문에 좀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네. 대표님, 유튜브를 하실 때 위기나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한테 유튜브는 그냥 유튜브 자체가 도전이었어요. 아, 다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네. 뭐 얼굴 어떻게 컨텐츠 어떻게 근데 컨텐츠보다 저는 사실 얼굴에 대한 게 되게 컸어요. 15년에도 제가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미 1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유튜브 하세요. 하면 잘할 것 같아요를 들어놓고 제가 어떻게 해요? 하고 한 1년은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에 얼굴이 나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 하면 악플이 이만큼씩 달리면 어떡하지? 옛날에 뭐 나랑 만났던 남자가 쫓아오는 거 아니야?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시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를 찍는 게 도전이에요, 사실은. 그냥 찍는 것 자체가 도전이에요. 아, 그러면 그 지금 되게 우리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이 얼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극복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뭐 요즘에는 뭐 이만큼만 나오게 찍는 분들도 계시고 옆면으로 찍는 분도 계시고 가면 쓰고 나오는 분도 계시고 AI로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많으니까 내가 컨텐츠가 탄탄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어떤 전문직이나 나를 드러내야 되는 분들은 얼굴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문직인데 얼굴 내미는 게 고민이다라고 하신다면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가 어느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생각하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서 그들이 삶이 바뀌는 걸 보고 싶어가 내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면은 비교해봐야 되는 거죠. 나의 부끄러움이 우선인가? 아니면 내가 이를 통해서 가치를 실현하는 게더큰 건가? 맨날 저도 이거 싸워요. 맨날 이두 개가. 네. 그래서 아 그래 하고 싸워서 이기면 이제 하는 거고 안 이기면 이제 또 며칠 동안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건데. 아, 그래도 한번 했으면은 또 계속 하는 거는 쉽잖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 그래요? 뭔가 매번,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약간 완벽주의. 그래서 내가 영상을 올리면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상태가 제가 안 좋거나 잘 못할 것 같을 때는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하.
안 되는데 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화장실에서 씻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하기만 하면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좀 이상하고, 그냥 단순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안 하는 게 0이고 하는 게 100이라고 치면, 오케이, 내가 올렸어? 그럼 100이고, 뭐좀 자신이 없어서 안 올렸어? 그럼 0이잖아요. 그럼 0보다는 그냥이더라도 올리는 게한 200은 될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20은 될거 아니에요. 저 보세요. 그냥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0이라도 됐으면 제가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게 자꾸 안 돼갖고, 여태까지 2년 전에 한번 올리고, 1년 전에 한번 올리고, 이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았어요. 2015년에 시작했다가 뭐, 그때 했던 거뭐 치우고, 이제 왜냐면 이제 사업 아이템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안 하고 이랬는데, 한 이틀 전에 알았어요. 그냥 20점 때라도 그냥 올리는 게 나은 거였는데? 이러면서 제가 아, 이제 깨달았어요. 네. 좀 시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네, 그냥, 저는 수강생한테는 시작은 그냥 하시라고 하면서, 막상 저는 하다가 이제, 난 예쁘게 못할것 같은, 잘 못할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말아야지. 뭐, 컨텐츠 없을 것 같아 하지 말아야지. 약간 이러는 그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환경 설정하는 거에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게끔. 아, 환경 설정 무조건 필요하죠.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아니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의지로 하기에는. 특히 초반에는 더뭐 조회수 5 이런데 뭐 계속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좀 환경 설정이 좀 필요하고 내 목표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게좀 연결이 돼야 되지 않나. 네. 아, 또 그리고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실 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 말을 들어주시는 분도 있는데 안 들어주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은 구독자가 지금 그냥 평면적으로 일반인이 우리나라 사람 눈이 되게 높잖아요. 맞아요. 10만 명은 돼야지 유튜버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 아. 여기에서 이거를 좀 깨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표님께서 구독자가 1만 명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자, 네, 그 귀여워요. 네, 아주 네, 작네. 근데 그게 저는 구독자 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구독자 수가 적어도 추가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이 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그러네요. 그 얘기하기엔 제가 아주 적합해요. 왜냐면 저는 옛날에 했을 때, 2015년, 16년 했을 때 구독자가 800명이었어요. 지금 눈이 높은 한국인의 기준에서는 800명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도 그 당시에 월 3,500씩 벌었어요. 이미. 네. 그리고 지금은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조금 늘었어요. 네. 그때보다 더 많이 벌죠. 네. 지금은 뭐월 7,000, 8,000 이렇게 하니까. 네, 구독자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유튜브를 하면 광고 수입으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막 10만 이래야 유튜버다, 나 10만 안 되니까 때려쳐, 이게 아니고. 네, 이렇게 강의를 하시거나 어떤 나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100명만 돼도 실제로 돈이 나와요. 제 수강생도 예전 수강생인데요. 100명이 됐을 때 이미 수익화가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네. 온라인 세계에서는 내가 존재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가 있어요라는 걸 끊임없이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저도 맨날 반성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맨날 아, 나 부끄러워. 이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안 했던 분들이 하시려면 그게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시작하실 때는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옆에서 이렇게 엉덩이 밀어주면 또 하게 되고 안 하면 벌금 내요 이러면 하게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환경 그런, 설정. 네. 네. 환경에 들어가시는 것도 시작을 너무 안 한다 싶으면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이, 뭐, 머니몬스터님이나 1억치트키님은, 뭐, 머니몬스터님 유튜브 강의하시고, 1억치트키님은 또 강의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능력이 있지 않냐. 아무것도 없는 내가 유튜브를 해서 뭘 팔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네.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아, 유튜브로 꼭뭘 팔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트렌드가 시장성이 있으면서 나도 좋아하는 거면은 괜찮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드라마 리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드라마 몰아보기. 이거 엄청 잘 나와요. 네. 드라마를 우리가 요즘 바쁘니까 막몇 회씩 이렇게 안 본단 말이죠. 넷플릭스 거를 유튜브에서 쳐서 5회 몰아보기. 그걸 누군가 몰아보기를 해준다면 그 채널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채널이 크면 큰 다음에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크면 할수 아, 있는 게 너무 그렇죠. 많잖아요. 예, 네. 할수 있는 게 진짜 많죠. 내가 광고를 내가 따와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할수 있는 건 일단 커지라는 거죠. 뭐, 그 고민하기 전에. 내가 능력 없어요라면, 그냥 뭐 어떤 리뷰를 하셔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하는 거죠. 드라마를 그러니까요. 내가 너무 좋아하면 드라마 리뷰를 하면 되고. 뭐 저희 수강생은 이런 분도 있어요. 뉴욕에 사세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있는 맛집들을 찍어서 그냥 쇼츠 찍어 올리세요 했어요. 우리 큰 그림은 따로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그쵸. 직장인이 그냥 하시는 건데, 네. 뉴욕에 맛집을 찍는 건뭐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뉴욕에 그죠. 살고 있으면. 그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다고 본 거예요. 뉴욕에 살고 계시고,
음식이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고, 영어권이면 이거는 쇼츠로 잡을 수 있겠다. 충분히 많은 아유, 사람을. 영어권이니까 대박이죠. 어마어마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시작한 지뭐 3주 정도 됐는데 조회수가 5천, 6천씩 나와요. 쇼츠가. 그러니까. 왜? 그럼 이제 처음에 이분이 이랬어요. 이게 될까요? 뭐 저는 그냥 직장에서 그냥 격리 그런 거 하는데,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 보조 일 같은 거 하는데, 제가 이거 될까요? 계속 그러셨는데, 뭐 처음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막 조회수가 5, 6 이런데, 점점 이제 올라가, 3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6천, 7천 이렇게 되고, 구독자 쭉 올라가는 게 아무것도 안 했고, 쇼츠만 올렸거든요. 그게 보이니까 이제 재밌으시죠. 그리고 그걸 하면은 그거 갖고 솔직히 유튜브 대행을 해도 되죠. 그죠. 나중에, 제가 쇼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운 이력이 있어요. 이거 갖고 대행할게요. 해도 되는 거고. 그분은 제가 뉴욕에 있는 식당들한테서 돈 받는 그런 거, 그리고 한국 손님들한테 돈 받는 어떤 그런 걸 알려드렸어요. 와, 네, 대박, 그럼 대박. 이분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아, 네, 대박이다. 그냥 유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거 되게 많다. 그게 너무, 너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일단 좀 해라 하고 나서, 근데 요즘에는 좀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사람들이 한국에 시작이면 생각을 했을 때는 비즈니스를 좀 생각하고 하면 좋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시작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셔도 되고요. 네, 농담이에요. 그냥 할수 있는 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헬스를 좋아하면은 헬스에 관련된 유튜브를 찍는데 그 내가 다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AI가 다돼 있고 하니까 그런 뭐 이미지나 영상들을 따와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고 내가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헬스 관련된 용품으로 그래서 할수 있는 건 너무 많으니까 이미 그렇게 네. 하시는 분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너무 고민의 시간을 오래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시장성이 있고 내가 할 만하다 하면 하시고 근데 나는 준비가 딱 돼야지 할수 있어요라고 하면 진짜로 컨설팅 받으세요 저한테. 저가 그걸 되게 잘 짜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쭉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니모스터님의 도움을 받아서 유튜브를 또 키워가시면 너무 아, 좋죠. 그죠. 뭐 저희 둘만 거치면은 돈을 버는 건 그냥 뭐. 맞아요. 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기획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방법만 알면 되는데 마케팅의 지금 최고는 유튜브니까 그쵸. 다만 초반에 기다리는 게좀 힘든 것뿐이지 그냥 계속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 한 유튜브는 계속 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상한 행동하지 않으면 그죠. 정말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갑자기 뭐 10만 명이 빠져나가는 일은 그런 사람들이나 있는 거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올릴 일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안할 이유가 전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주원규 PD님 그 오늘 몇번 계속 얘기 나오는데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사용자는 4천만 명인데 저도 그거 강의할 때 말씀드리거든요. 코시스 자료 딱 해가지고 네. 4,200만 명인가 그래요, 지금 사용자가. 근데 2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사람 중에서 꾸준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2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머니먼스님 대표님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대표님 왜 유튜브 안 하세요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처음에 그죠?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근데 저 놀랬거든요. 전 하고 있는 건데 했거든요.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 아, 거잖아요. 너무 간헐적이야. 네. 2년 전, 근데 저의 장점은 그래도 제가 좀 칭찬하고 싶었던 건 그래도 했다는 거. 2년 전에 하나 올리고, 1년 전에 하나 올렸지만, 어쨌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 네. 전 이제 25년, 30년 할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지금 당장 10만이 아니고 뭐 그렇다 해도, 안할 때, 옛날보다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저는 유튜브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아, 그럼 또 저희 좋은 얘기만 한것 같은데, 대표님은 유튜브 네. 하시면서 힘든 점이 어떤 게 있으셨나요? 유튜브 하면서 힘든 거요. 힘든 건늘뭐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늘 얼굴에 대한 그것이 늘 있어요. 옛날에 2015년에 이런 악플이 달린 거예요. 입모양 전라 이상해. 이런 누가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웃고 말 텐데, 그때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2015년에 입만 보이는 거예요. 제 그걸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비대칭도 있고, 뭐 연예인이 아니니까 예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뭔가 자꾸 나이는 들고 처지고 이러는데 안 예쁘게 나오는 것도 이런 생각도 계속 있고 힘든 거. 그리고 이제 뭐 악플에 대한 무서움도 늘 있죠, 사실은. 그리고 콘텐츠를 어떤 걸 좋은 걸 드려야 될까? 이게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항상 많은 게 제가 강의에서 하는 얘기를 하기에 또 너무 그 어떤 소수만 보는 얘기고 그쵸, 그쵸. 다른 분들이 공감이 안될 거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다른 분들이 넓게 공감되는 얘기를 하면 약간 저의 전문성을 못 보여드리는 것 같고 늘 그게 좀 충돌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약간 너 나가기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그것의 어떤 저와의 싸움이 전 제일 도전인 것 같아요. 제일 항상.
네. 그래서 옆에서 누가 진짜 지금 이거 유튜브 안 찍으면 10만 원 벌금 내세요 하면 전 진짜 열심히 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일부러 그런 챌린지도 제가 네. 먼저 제안해서 하고 그랬었어요. 아. 네, 워낙 자꾸 막 싸우는 환경이니까 그래 할 수밖에 없게 만들자. 할 수밖에 없게 하자. 이런 거에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중이죠. 아, 그러면 대표님만의 유튜브를 좀더 잘하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이 좀 있으신가요? 유튜브를 잘하기 위한 노력의 1번이 이제 환경 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하지 않아요. 아, 네. 누구랑 제일 좋습니다. 약속을 해요. 네. 그래서 너무 챌린지로 가면 제가 또, 아,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것 같아서, 네. 여러 이제 환경을 설정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환경은 편집을 제가 안 하고 이제 편집하는 분이 계시니까, 이분하고의 약속을 지키려는 스트레스를 일단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하죠. 조금 이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좀 며칠 미뤄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다는 건데 그분이 네. 없잖아요. 그럼 이제 몇 주가 몇 달이 되는 수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환경 설정이 제일 그렇고 잘하려고 지금 제가 스마트 TV를 하나 샀어요. 왜냐면 오. 멀리서도 좀 프롬프터가 보여야 되는데 네. 이제 아. 노안도 있고 이러니까 잘안 보여요. 그리고 앉아서만 찍으면 좀 지루하니까 제가 서서 막 이렇게 재밌는 걸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좀그 스마트 TV 큰 거를 샀고요. 그다음에 제가 음악을 틀으면서 하는 그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을 하는데 음악을 사연을 받고 저 이런 사연 이런 노래 틀어주세요를 받고 그걸 틀어드려요. 네. 근데 유튜브에서 이게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디제잉을 배우러 이제 학원을 갑니다. 아. 그럼 제가 DJ까지 하면 이거는 다른 음악일 거라고 인식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유튜브에. 예, 네, 그러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씩 배우다 보면 가야금을 배우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 이제 뭐, 네, 스피치 학원도 좀뭐 가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또 계속 배우고 있어요. 계속 좀더좀 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 않을까. 예, 네, DJ 학원 끄는 거는 그 중에 하나죠. 네. 아, 네. 대표님,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지금도 계속 고민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유튜브를 할까 말까.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유튜브를 할까 말까는, 네, 할까 말까 고민되면 그냥 해보시고 판단하셔도 될것 같아요. 하시고 나서. 그 대신 이제 몇개 하고, 아, 안 되네는 절대 안 되고, 일단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한 1000개까지는 버티자. 영상. 그래도 한 1000개까지는 버텨보고 그때 판단을 해도 늦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정도로 했으면 이미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능력들이 아, 생겼으니까. 진짜 대박. 맞아요. 네, 내가 유튜브로 성공을 못하더라도, 네. 네, 영상을 만약 1000개를 찍었으면 영상 편집되죠. 말하기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 읽는 거 되겠죠. 그것만 된다 해도 영상 편집되죠. 그 다음에 말하기 그런 거 되게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를 읽는 게 있죠. 그럼 이거 갖고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 이런 능력이면요. 네, 그럼 내가 유튜브로 뭐 엄청난 유튜브 스타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거기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서 딴거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 너무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근데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네. 예. 유튜브는 잃을 거는 별로 없지 않나.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걸 하지 않는 이상. 막 정말 저런 사람 왜 나왔지?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너무 제목하고 내용하고 해갖고 사람들이 약간 뭐 사기당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면 정말 내가 선한 마음을 한다면 잃을 거는 없다고 봐요. 저는 잃을 것보다는 얻을 게 잃을 것이 만약에 뭐 악플 뭐 이렇게 이렇다면 얻을 건 이만큼이니까 이걸 왜안 하냐. 이거를 해야 된다. 예. 그쵸.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하기만 하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사실은 유튜브 잘하는 분들은 몇 개씩 하잖아요. 하나 해보니까 되는 거 보니까, 이제 사람 써갖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몇 개씩 하잖아요. 그럼 이건 월세 수입 나온단 말이죠. 그쵸. 네. 아이고, 정말 본인이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할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안할 이유가 아예 없다. 안할 이유가 없죠. 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진짜. 멤버십, 근데 진짜 채널이 커졌어요. 멤버십 할 수도 있죠. 쇼핑을 할 수도 있죠. 내가 광고를 직접 따와서 광고를 해도 되죠. 내가 만약에 만 명이면은 뭐 광고비로 한 5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업체에 가서 이거 내가 방송해줄게요. 그 대신 나한테 35% 주세요. 이러면 훨씬 많이 벌수 있잖아요. 네. 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 쇼핑 붙여도 되고. 얼마나 할수 있는 게 많아요. 너무 좋으니까 일단 찍어야 그 기회들도 온다. 안 찍으면 맨날 남의 유튜브 보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씨 저렇게 돈 벌기 쉬운 거 사실 유튜브 놈들 다 거짓말이야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풍덩 담가 보셨으면 좋겠고 최소한 1000개까지는 우리가 하는 걸로 아, 좋아요. 네,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약속을 해야 돼요. 네. 우리 뭐 어차피 네. 치트키님도 1억 치트키니까 1억 유튜버가 되시겠죠. 구독자 1억인가요? 저도 1억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저 구독자 1억 되면 너무 좋겠네요. 와우, 네. 네, 일단 해외 쪽도 이제
뭐지 이제 앞으로 저도 지금 계속 할 건데 언어를 붙이면 되거든요. 그 맞아요. 네, 언어를 AI 너무 이제 잘돼 네, 있으니까. 언어표 네. 푼다고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시청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누가 봐줄지 모르잖아. 맞아요. 예, 유튜브가 뿌려주는 대로 우리는 감사하게 하면 되는 거. 그쵸. 그거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막 60살인데 뭐 아무 할머니인데 뭐 아무것도 못해요 하시는 분도 다 아무것도 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그 입장에서 저도 요즘에 그 작업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수강생분들을 어떻게든 다 돈벌수 있게 도와드리는 작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 머니몬스터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분이 되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보이는데 이제 그게 진짜 사실 마인드잖아요. 마인드인데 맞아요. 그 네. 마인드가 조금 지금 아, 내가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그런 마인드를 좀 깨부실 수 있는 네. 한마디나 두마디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한 번은 알아보고 싶어 하시니까 볼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이 맞아요. 나는 유튜버다를. 그런 거는 저가 봤을 때는 안에 할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땡겼겠죠. 내가 아예 못할 것 같은 거는 아예 관심이 안 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없잖아요. 그럼 대행하시면 돼요. 야, 편집이라도 해도 될까? 대행은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게 대행이잖아요. 그거 하면 뭐내게 없어도 됩니다. 내 컨텐츠 없어도 되고요. 그냥 기술만 익혀도 돼요. 자, 그냥 그러면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영상을 받아다가 뭐 얘기해서 전체한테 받으셔도 되고, 머니몬스터님 영상 많을 거 아니에요. 받아갖고 그냥 쇼츠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30초짜리를 만들어서 쭉쭉 올려보는 거예요. 그럼 올리면서 내가 수정하고 수정하고 어떻게 더 잘할까? 이걸 하다 보면 편집 스킬이 늘어요. 그럼 그렇죠. 제가 유튜브 쇼츠 대행해드립니다. 갖고도 충분히 돈벌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뭐, 내가요, 뭐가요, 없어요. 이러면, 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자꾸 얘기하실 것 같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누가 하라고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내가 할수 있는 거니까 할수 있는 선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죠. 머니몬스터 채널 그 네.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머니몬스터 구독자님은 제가 보니까 수준이 되게 높으세요. 그냥, 네, 제가 이제 저 다마고치 하느라고 이제 만나 뵀었어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고, 그분들 중에 이제 또 수강생 되신 분도 계시고 한데, 수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수준을 그냥 수준으로 갖고 계시지 말고, 잠재력으로 남기지 마시고, 네, 올해는 뭔가 하셔갖고, 저 이거 했어요 하시는 분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머니몬스터 영상 보고 자극받아갖고, 저도 유튜브 됐어요. 저도 유튜브 돼갖고,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2024년 말에는 들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6만 넘으셨잖아요. 7만 명 분들이 나중에 1년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다 같이 막, 저도 됐어요, 저도 했어요. 이러면 너무 멋지죠. 네, 그러니까요.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 오늘 아 좋은 말씀 많이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감사드리죠.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여러분 그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까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에 또 다른 멋진 유튜버분을 모시고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